물론 나도 포함이고. 어디다 손을 대, 미친 새끼야. 어디까지 갈 거야?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돼? 차은상만 건드리지 말랬잖아. 네가 차은상을 놔야 내가 차은상을 안 건드리지. 내가 경고했잖아. 차은상 지키지 말라고. 왜 사람 말을 안 들어 처먹어? 지겹다 정말. 그래서 넌 끝까지 가겠다고? 가야지. 여기까지 왔는데. 난 너 하나 이겨먹자고 엄마랑 마지막 식사도 놓쳤어. 그래서 널 볼 때마다 내가 날 죽이고 싶은데 내가 이 싸움을 어떻게 끝내? 그만 좀 징징거려.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기회를 줘야 돼? 어른인 척하지 마. 할 것 같으니까. 난 네가 나한테 상처 줬을 때도, 우리 엄마를 모욕했을 때도, 너희 엄마가 떠나갔을 때에도 최선을 다했어. 네 최선이 언제나 날 열받게 하는 걸 아직도 모르는구나. 넌 옛날이나 지금이나 누구 하나 불행하게 만들자고 너까지 불행해져.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그렇게 안 변해, 새끼야. 넌 너만 변하니까 좋냐? 더 큰 싸움? 지랄하지 말라 그래. 약혼을 깼어? 넌 결국 아버지한테 가서 무릎 꿇을 거잖아. 그냥 지금 가서 꿇어. 아님 이번에도 찬성 무릎 꿇릴래? 네가 하는 건 더 큰 싸움이 아니라 무모한 싸움이야. 넌 그런 무모한 싸움이라도 해봤어? 꿇리면 꿇는 거지. 근데 다시 일어나면 돼. 자꾸 일어나다 보면 넘어지지 않는 날이 오겠지. 넌 그냥 거기 있어, 채영도. 난 이제 거기 없다. 이 싸움의 주제가 너니? 이럴 거면 내 입단속은 왜 시켰는데? 죽어도 안 깐다더니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건데? 안 바뀌었어. 그럼 전교생 다 듣게 방송은 왜 했는데? 아주 잠깐 누구 좀 본 거야?